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봉입니다. 오늘은 완전 특별한 일정은 없고 씻고 밥 먹고 나루야 본 집에 갔다 올것 같습니다. 나루야 갔다 와서 다리 스트레칭도 하고 오늘은 좀 흘러가는 대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루는 혁준이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건성이기는 한데 아침에 유분이 많아가지고 클렌징을 꼭 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임신을 하면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얼굴에 막 뭐가 나요. 지금도 살짝 여기 뭐가 나 있긴 한데 아무튼 되게 뭐가 잘 나고 민감해져 있어가지고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안 나던 게 나은 거니까 우선 이거를 사용할 건데 포레오 루나 3 플러스 제품인데 강도 조절이 16단계까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클렌징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공수까지 딥클렌징 해주면서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 잘 닦이는 느낌이 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화장 지우고 마무리할 때 피부가 좋아지려면은 뭐 잘 바른 것도 중요한데 클렌징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화장 지우는 거 진짜 귀찮아가지고 전에는 대충 하고 누워서 폰하고 그랬는데 되게 관리받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꼼꼼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히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럽게 클렌징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는 미세전류랑 진동 마사지가 가능해가지고 주름이나 탄력, 주름, 이렇게 탄력을 개선하고 싶은 곳에 마사지를 하면 되고요. 클렌징, 어우, 뽀송뽀송해졌죠? 그리고 이게 어플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딱 인식을 해가지고 앱에서 이제 마사지 모드 같은 것도 본인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지는 게 그냥 눈썹을 지금 안 다듬어서 좀 이상한데 하여튼 되게 전보다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진동하면서 깨끗이 닦여서 이건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쓱쓱 닦고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세워두면 됩니다. 말려주고 이러면은 클렌징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를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여기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네. 유리나. 앉아, 유린. 아유, 귀여워. 유린? 혁진, 내가 왜 좋아? 귀여우니까. 아까부터 계속 물어봤어. 혁진, 내가 왜 좋아? 귀엽잖아. 내가 귀엽다고? 내가 왜 좋냐고. 귀여우니까. 그게 다야? 안 귀여우면? 안 귀여우면? 근데 만약에 내가 누나이면 어떨까? 그럼 누나라고 부를 거야? 그러지 않을까? 나 그렇지 않을까? 어 보고 있잖아. 왜 저래? 말레이시아 좋았어. 따라해봐. 응? 사실 나 40살이다. 말잘 누나야. 혁준 이제 왁싱 당해야 되는데. 도마뱀망. 아, 사실 났다. 탈출 실패. 뭐 예쁘지 아이야. 엄청 하얗다. 얘가 우리 집 제일 메인이야. 나 가져갈게. 엄청 작다. 새끼 손가락만 해.
유진이에요. 엄청 크다. 얘는 백지. 나는 뭔데 왜 여기 밑에서 가만히 있니? 수마이 좀 시켜. 엄청 많다. 총 몇 마리인가요? 100마리 넘네요. 나 뱀 만져봐도 돼? 물리면 응급실 가야 돼? 그런 것도 아니야. 응. 나 뱀띠야. 그래. 그래서 나를 아는 거야. 동물원 가면 사육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잖아. 그 큰 뱀으로 하지. 나 뱀띠여서 이런 거 좋아해. 그래? 이름 뭐예요? 얘는 볼파이토. 얘들이 개과일만큼 막 친밀도가 있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 나랑 친해. 그래도 착해서 애들이. 뭐가 있어? 할거 뭐가? 어? 벌레 있나봐. 야. 뭐가 있어 여기? 뭐가? 뭐가 있어요? 뭐 있었고? 저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거 왜 안 내려와? 그? 저거 잡고 싶어? 혁준 나 살찐 거 같아? 나 살찐 거 같냐고. 살찐 거 같냐고? 아니.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요맘때 먹겠음. 오랜만에 먹어. 화이트 초콜릿인데. 이런 새벽부터 땀을 흘리는 미진 씨인데요. 놀랍게도 미진 씨가 도착한 곳은 한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너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잠든 중이야. 어? 엄마, 나 일하고 있었어. TV.